얼마 전 저희 회사에 들어온 직장 동료와 같이 술자리를 가졌다가 술 기운에 같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을 합니다. 연애를 할 생각은 없고 이렇게 가끔 관계만 가지고 싶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 씨, 음력 86년 7월 8일생의 남성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민이 있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 저희 회사에 들어온 직장 동료와 같이 술자리를 가졌다가 술 기운에 같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저는 재작년 이혼을 한 돌싱이고, 그 상대방은 저보다 5살 어린 미혼 여성입니다. 그런데 고민인 점은 한번 그러고 나서 몇번더 술자리와 잠자리를 가졌지만, 그 다음날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을 합니다. 저는 물론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제가 그 사람에게 표현도 하고 섭섭하다는 식으로 연락을 해보았지만, 자신은 연애를 할 생각은 없고 이렇게 가끔 관계만 가지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이상민 씨 혼자 허물키고 있네요. 응? 우리 여자분은 프로야, 프로. 정신 챙겨. 제가 어찌 행동해야 할까요? 저는 진지하게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데, 이건 혼자만의 생각이지. 상대방이 계속 거절을 하니 너무 고민이 됩니다. 아니, 나 같아도 거절하겠다, 이 양반아. 제가 돌싱이라 거부를 하는 걸까요? 분명 호감은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착각하면 안 돼. 응? 착각하면 진짜 큰일 나.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왠지 죄를 짓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가끔 관계만 가지면서 저의 마음은 접어야 할까요? 네, 접으세요. 저를 단순히 욕구 해소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걸까요? 거의 그렇죠.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 이상민 씨, 당신은 올해 갑진년이 39이야. 9수를 넘겨야 되는 범띠인데, 7월 8일생이니까 어때요? 8일에 인동살도 있고, 신의 가문, 인의 가문도 있고, 어차피 내 사주는 일부종사, 그러니까 결혼을 두 번, 세번할수 있는 사주야. 근데 어차피 한번 실패를 하고 돌아왔잖아. 돌싱이잖아. 그러면, 자기 감정에 대한 부분은 프로가 돼야 된다고 봐. 근데 내가 조언을 하자면, 이 여자분은 선을 명확하게 걷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싫진 않아. 그리고 섹스 파트너로서 따졌을 때 나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끔씩 잠자리하고 그냥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먹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하지만 나는 너와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거나 결혼을 할 의사는 없어. 여기에 내심에 숨어 있는 이 여자만의 기준점에서 필터링이 한번 된 거야. 어떤 거냐면, 그날 하루 눈 맞았잖아. 그러면은 반대로 당신도 내 여자가 이렇게 회식이나 뭐에 간단하게 술 먹다가 섹스까지 허락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지. 그쵸? 그것도 만남의 장소가 회식 자리이거나 어떤 단체 생활에서의 눈맞음이니까 이 여자는 자기만의 사고의 중심점이 명확하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성분은 5살이 어려. 5살이 어리고 거기에 나는 미혼이야. 그러면 뭐 우리 상민 씨 재벌이야? 돈 많아? 뭔가 회사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어?
이 여자는 계산적이라는 걸 내가 명확히 찝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가씨고 지금 한참 물 오른 나이야. 요즘 결혼 늦게 하니까 서른 넘어도 뭐 삭 안 죽어. 그리고 내가 더 나를 이쁘게 만들 수도 있어. 근데 굳이 돌싱에다가 뭐 집안이 빵빵하면 목숨 걸고 달라붙겠지. 그게 아닌데 내가 굳이 이 사람하고 왜 결혼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면모에서는 나는 평생 미혼으로 살겠다. 비혼주의자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신분이 정확하고 크게 모나지 않고 요즘 사페나 그런 게 많잖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에 비하면 우리 상민이 씨는 멀쩡하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는 그래도 연애 정도는 허락할 수 있다. 거기까지야. 냉정해집시다. 이렇게 잠자리는 하고 데이트는 해도 나는 너랑 결혼을 안 하겠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당신을 더 사랑하세요. 미련 두지 마세요. 왜? 아니 사랑이란 건 서로가 좋아야 하는 결혼을 하는 건데 잠 몇 번 잤다고 결혼해야 되면 우리 MZ세대들은 결혼 수백 번 했을걸? 아 진짜 까놓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세대랑은 다르잖아. 근데 지금 본인도 MZ에 깔딱깔딱 끝무렵에 걸친 사람이니까 게다가 상대방 여자는 5살 연하니까 지금 34이잖아. 이 친구는 MZ에 해당하니까 그냥 딱 모든 것이 각이 잡혀서 선을 긋는 거니까 인연이 닿는 것도 부부의 인연이 있잖아요. 일단 살을 섞으면 옛날 표현으로는 부부의 인연이라고 해. 몸을 섞기 때문에. 그거는 스치는 인연으로 내가 팔자땜을 하는 과정이니까 상처 주지 마시고 상처받지 말고 매너 있게 멋있는 남자로 여자친구로 존중을 해주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 이분이 아니더라도 당신은 어차피 혼자 사는 팔자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한 발짝은 물러나서 냉철한 시선으로 좀 봐줬으면 하고 9세에 개망신 당하는 거 있어. 9세 넘겨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버하지 마. 그리고 지금 올해 당신이 결혼 9세 결혼 운이 들어오거나 지금 만나는 여친이 내 배우자의 운은 아니라는 건 정확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척대지 말고 선을 명확하게 그어서 간지나게 연애하세요. 사랑하는 꽃님들, 남녀의 관계는 알 수 없고 우리가 서로의 금성 남자와 화성 여자의 만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자기 발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갑진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